또 침착하게 선방을 해냈고요. 자, 여기서 네. 넘어졌는데요. 반칙. 자, 조금씩 지금 FC 목포가 흐름을 찾고 있습니다. 이영찬 오른발로 붙여줬어. 들어갔어! 선제골 FC 목포입니다. 자, 지금 박승열 선수의 헤더인데 지금 역시나 오늘 경기 계속해서 날카로운 감각을 보여줬던 이영찬 선수의 프리킥 어시스트가 있었고요. 네. 아, 결국에 FC 목포 전반전 내내 잠그다가 또 이렇게 선제골까지 만들어냅니다. 자, 결국에는 FC 목포 세트피스 기회에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보시죠. 아, 네. 박승열이 잘 잘라 들어갔어요. 자, 지금도 이 김태형 골키퍼가 나오는 선택은 있었는데 그 앞 전지 패스 들어갔고 오른쪽 올라가는 송경환 신영준이 붙여줬습니다. 박스 안쪽 나왔어. 안쪽 넘어졌습니다. 자, 찍었어요. 자, 찍었습니다. 찍었어요. 아, 지금 결국에 이 손 네. 키커는 신영준. 신영준 슛! 네!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경주와 수원. 아, 지금 신영준이 정말 노련하게 침착하게 방향을 설정하고 왼쪽으로 집어넣었고요. 운적인 골키퍼 방향은 읽었지만 너무나도 구석으로 왔기 때문에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경주 한수원 후반전 90분에 FC 목포의 골문을 뚫어냈습니다. 아, 결국에는 물론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만들어내고 동점을 만들어냈지만 결과적으로 이 경주 한수원